그런데 이제 여름 휴가철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항상 금융감독원에서는 휴가철에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 몇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가운데 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사실 정보라기보다는 당부입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자는 것인데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것에 대한 대상을 미리 준비하자는 겁니다. 여행자 보험은요, 해외여행 가실 때는 해외여행자 보험을 준비하시면 되고 만약에 일주일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그 가입 비용이 통상 약 2,000원에서 약 6,000원 수준, 많아봐야 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을 지출하고 마음 편하게 여행을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몸이 아플 때는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고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물론 보험마다 세부 내용은 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쇼핑을 했을 때 진열 상품을 파손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텔에서 기물 파손했을 때에도 배상이 가능하고요.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연착되고 그리고 결항이 돼서 숙박을 해야 될 때 그때에도 여행자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권을 분실했을 때에도 재발급 비용을 내주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렴한 비용 내고 여행자 보험 가입하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당부였고 지금부터는 팁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가 환전 팁입니다. 자, 이제는 신흥국, 동남아시아와 같은 신흥국을 방문할 때에는 국내에서 달러로 환전을 했다가 현지에 가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동남아 신흥국들의 통화, 기타 통화라고 부르는데 베트남 동화라든지 혹은 태국 바트와 이런 통화들은 우리나라의 은행에서 환전을 할 때 수수료가 거의 4에서 12%까지 들게 됩니다. 100만 원을 환전을 하는데 12만 원을 수수료는 낸다면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달러로 환전한 이후에 현지에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한데요. 제가 추가로 환전 팁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흥국에 갈 때에는 달러화를 들고 갈 때 이왕이면 100달러짜리 고액권을 들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통화 가치가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100달러짜리 고액권을 훨씬 더 쳐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00달러짜리를 들고 가게 되면 더 많은 환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 시스템이 완전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율도 은행마다 제각각입니다.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 은행들 사이에서도 환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이 쳐주는 은행을 방문하셔서 환전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고 그리고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렌터카 특약인데요. 여행을 할 때 우리가 렌터카를 이용하게 되죠.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의무 가입 보험인 자동차 보험에서 렌터카 특약을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렌터카 업체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차라고 부르는 자기 차량 손해보험을 너무 안 씁니다.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이죠. 대신에 고객들에게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렌터카 특약을 우리 보험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한 하루에 3,4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이 면책 특약을 서비스를 받게 되면 하루에 약 16,000원을 내야 됩니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보험에서 렌터카 특약을 넣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우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행 중에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기업 공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RSS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기업 공시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홈페이지에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전자공시 시스템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RSS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설정 방법이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중에도 기업 공시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행 중 알아두면 좋을 금융정보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